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벤츠 E300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. 네, 오늘은 벤돌이 그릴 탈착 영상인데요. 벤돌이 그릴을 스포츠 그릴이나 세로 그릴로 바꾸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선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준비물로는 10mm 스패너나 몽키 스패너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육각볼트 돌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있으시면 됩니다. 굳이 스패너나 몽키 스패너 그런 거 인터넷으로 사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잡아 돌릴 수 있으면 되니까요. 네, 스패너는 11번지나 옥쇼에서 한 16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시면 삽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운전석 밑에 빨간 레버를 당겨서 본넷을 여시고요. 네. 네, 먼저 에어파이프를 빼겠습니다. 연결 클립 있는 쪽에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르시면 딱 하고 쉽게 분리됩니다. 그러면 뒤로 밀면서 앞으로 당기시면 쏙 하고 빠집니다. 네, 이렇게요. 네. 네, 참 쉽죠? 네, 오른쪽도 똑같이 분리하고요. 네. 네, 그리고 커버를 분리하는데요. 가운데 있는 고무수를 먼저 분리하고 위로 빼시면 되고, 본넷 고정 케이블을 분리합니다. 네, 중간, 네, 오른쪽, 네, 세 군데 있고요. 네, 뭐 그냥 뭐 위로 그냥 당기시면 빠집니다.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그릴 커버 손잡이를 이렇게 위로 당겨서 분리하면 되고요. 네, 오른쪽, 네, 왼쪽. 그리고 가운데 10mm 볼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아까 그 스패너나 몽키 스패너로. 네. 네, 저는 일산 그 일마트에서 싼그 사우레 라쳇을 사용할게요. 네, 한 15,000원 주고 예전에 산게 있거든요. 네, 그 다음에 그릴 안쪽에 보면은 크립이 4개가 있는데요. 뭐 어렵지 않아요. 가운데 손가락으로 밑으로 미시면 톡 하고 자동으로 분리됩니다. 네. 가운데 쪽, 네. 왼쪽, 네. 마지막까지, 왼쪽 마지막, 네. 그리고 그릴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크립이 다 해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왼쪽부터 위로 잡아 돌리시면 올리시면 쏙 하고 빠집니다. 네,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위로. 네. 네, 그릴이 다 분리됐으니까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뭐 별거 없어요. 뭐 양쪽에 뭐 고정고리 있고, 네. 안쪽에는 아까 눌러서 뺀 4개 고리가 있네요.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네, 그릴 왼쪽부터 꽂고 오른쪽 끼우고 그릴 밑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푹 눌러주면 쏙 하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아까 볼트 다시 체결해 주는데요. 여기서 그릴을 살짝 당기신 다음에
볼트를 체결하시면 덜렁거리지도 않고 좋습니다. 그리고 커버 앞쪽부터 넣어서 장착하고, 그리고 후드 케이블 세 군데 아까 뺀데 다시 끼워주고요. 네, 왼쪽, 가운데, 오른쪽. 네, 그리고 곰옷을 호수 체결해 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됐는지 한번 손으로 눌러주면서 확인해 보고. 네. 에어파이프를 먼저 엔진 커버에 밀어서 끼우고, 냉각핀 커버 쪽으로 당겨서 장착하겠습니다. 네.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장착하면 되고요. 네. 잘 장착되면 똑 소리가 나면서 맞아 들어갑니다. 네. 네, 오늘도 벤돌이 미션 성공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벤돌이 TV 벤돌이었습니다.